오세현 아산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본선행을 놓고 3명의 후보가 경선을 펼치게 됩니다. 천안시장 선거에 뛰어든 민주당 후보들의 원팀 기조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특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거구가 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묶이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위한 꼼수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체장애인협회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42회 충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민주당 단수 후보 추천을 받은 오세현 아산시장이 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직 시장에 맞설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한 3명의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아산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오 시장은 아산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50만 자족 도시를 완성하고 중부권의 새로운 경제 수도로 아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7기 추진 중인 사업을 공백 없이 완성하고 탕정 2신도시 조성 사업과 아산만권 생태휴양지 조성, 복합 쇼핑몰 유치 등 10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단수 후보로 확정된 오 시장은 다음 달 초 예비 후보에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산의 100년을 좌우할 중체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양적, 질적 성장의 기초를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아산의 미래는 확연히 달라질 겁니다. 현직 시장의 아성을 깨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는 3명의 경선 후보자가 확정됐습니다. 박경기 전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과 이교식 전 국가정보대학원 정부학 교수, 전만권 전 천안 부시장입니다. 경선은 23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선거 운동 기간을 거쳐 29일과 30일 이틀간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로 진행됩니다. 비율은 50대 50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 대결이 예상되고 있는 아산시장 선거. 후보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장 선거에 뛰어든 민주당 후보들의 원팀 기조가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당원들이 특정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장 예비 후보들은 같은 당 후보의 출마 기자회견 때마다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패배로 빼앗긴 천안시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해 이른바 원팀 정신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 중앙당에서 천안시장 선거를 직접 챙기겠다며 전략 선거구로 지정한 이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관 전 대전시 부시장의 경선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가 과거 새누리당 전문수석위원으로 일한 경력 때문인데 철새 정치인이라는 용어를 써가며 서명운동과 함께 탈당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예비 후보는 정치적 활동이 아닌 인사의 일환이었다며 현행법에 따라 입당과 탈당이 이뤄졌고 역대 정부 때마다 운영해온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이력을 숨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거는 지난 1월 11일 날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모 기자가 질문을 해서 답변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제가 또 그 출판 기념회 그 책자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꽤 소상하게 다뤘거든요. 김현, 김영수, 인치견, 장기수, 황천순 등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 출신 5명은 전략 선거구 지정에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당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당과 천안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지역에서 정책 제시와 실력으로 증명해온 후보를 배제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담아 특정 후보를 일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서 이종담 시의원은 지난달 시장 불출마 선언에서 지난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한태선 후보를 제외한 모든 분들과 함께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를 한 달여 남겨두고 벌어진 당내 갈등은 후보 공천과 선거 이후에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송요한입니다. 지난주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석수를 2석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죠. 이에 따라 세종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를 최종 확정했는데요. 핵심은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법 개정안입니다. 현재 16명인 세종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18명으로 2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는 그대로 2명을 유지함으로써 전체 의원 정수는 현재 18명에서 2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이후 세종시는 지난 18일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열고 지역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핵심은 읍면 지역 중에선 조치원읍의 선거구가 기존 3석에서 2석으로, 신도시 지역 중에선 종촌동의 선거구가 기존 2석에서 1석으로 각각 줄게 됐습니다. 대신 고운동이 1석을 추가로 받아 2석으로 늘었고, 다정동과 나성동이 새롬동에서 분리돼 각각 1석을 배정받았습니다. 또 반곡동이 소담동에서 분리돼 1석을 받았습니다. 신도시와 읍면 지역이 서로 묶인 지역도 있습니다. 부강과 금남면이 대평동과 연기와 연동, 연서면이 해밀동과 장군면이 한솔동과 각각 1개 선거구가 됐습니다. 인구 편차와 면적, 생활 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선거구 획정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예비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도 큰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한편 조만간 세종시법이 시행되면 부칙에 따라 법 시행일로부터 9일 안에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을 위한 꼼수 선거구 획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즉각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면지역과 동지역을 같은 선거구로 묶은 게 발단이 됐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세종지역 개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1.9%를 득표해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을 7%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 가운데 민주당이 앞선 곳은 세종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도 읍면지역과 동지역으로 나눠서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12개 동지역에선 민주당이 모두 이겼지만 읍면지역은 연기면을 제외하곤 9개 읍면에서 민주당이 열세를 보였습니다. 연기면도 단 3표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동지역은 민주당, 읍면지역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민주당이 열세 지역인 읍면 지역을 일부 동지역과 묶은 것은 민주당을 위한 선거구 획정안, 지난 선거와 같이 싹쓸이를 위한 이른바 게리맨더링의 전형이라고 주장합니다. 선거구 획정안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동지역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저희가 판단할 때 그 읍면 지역을 묶음으로써 그 지역을 상쇄를 하겠다는 거죠. 상쇄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들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세종시에서도 이제 그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읍면 지역과 동지역이 묶인 3개 선거구의 인구 분포는 어떻게 될까? 제3선거구의 경우 부강과 금남면, 대평동이 묶였는데 인구수는 면 지역 인구가 동지역보다 3,700여 명 더 많습니다. 또 제4선거구 역시 연기, 연동, 연서면의 인구가 해밀동의 인구보다 4,500여 명 더 많았습니다. 반면 제6선거구의 경우 장군면이 한솔동보다 11,000여 명 이상 적었습니다. 2개 선거구는 읍면 지역이, 1개 선거구는 동지역 인구가 더 많은 상황. 현 시점에서 단순 인구수로만
어느 당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 대한 고민이 더 커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종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면과 동지역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게 되는 이번 선거에서 이들 세 개 선거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의 깊게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 지체장애인협회는 도청 문예회관에서 제42회 충남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지역 기관 단체장만 참석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기념사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를 장애인도 함께 누리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충남도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와의 협약을 통해 회생 절차를 인가받은 중소기업에 이자를 지원합니다. 돈은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2%의 이자를 보전하고 초과분은 캠코의 대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 회생기업은 191개로 집계됐습니다. 천안시가 충청남도가 주관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표창과 포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도세 5,295억 원을 징수해 99.1%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의료비와 금융우대 등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아산시 탕정면 동산이 일원에 추진 중인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에 실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약 64만 2,527제곱미터, 인구 수용계획 4,649세대의 환지 방식으로 공동주택 용지와 준주거용지, 도시기반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구역 내 오랜 주민수건사업인 탕정면 동산리와 천안 신불 땅을 연결하는 광로급 도로가 개설될 계획이며 유치원과 초등학교 신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은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세종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여민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영업장의 지역화폐 결제를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가맹점 등록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여민전 결제가 가능한 영업장에서는 여민전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오는 6월 30일까지 세종시에 직접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후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산 신정호 도시개발지구가 인도위 얌체주차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100면이 넘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법 주정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가 모여있는 신정호 도시개발지구입니다. 인도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합니다. 단속 안내 현수막도 있으나마나 소화전 바로 옆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차를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몰랐냐는 물음엔 운전자는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스테이크만 하고 나갈 건데. 그렇다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상권과 불과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100면이 넘는 무료 공영주차장이 조성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산하기만 합니다. 상가와 더 가까운 곳에 주차하려는 탓에 인도가 파손되는 것은 물론 보행자도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이에 아산시가 단속 알림과 함께 상가들의 협조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남들도 다 아는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시민의식에 도시개발지구가 얌체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지금 천안의 한 갤러리에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마련한 콜라보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천안 불당동의 한 갤러리입니다. 이곳에선 숨은 그림 찾기라는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14명의 작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발달장애가 있는 차재성 작가도 이 중 한 명입니다. 차 작가는 성인 발달장애 전시 모임인 그리다방 네모를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전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는 차 작가와 비장애인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였는데 단순히 작품을 한 대 걸어놓은 것을 넘어 차 작가의 작품이 다른 작가들 작품의 모티브가 됐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이 전시에는 차재성 작가의 작품 속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각자 13명의 작가들 작품 속에도 다 숨겨져 있답니다. 전시에 오셔서 작가들만의 차재성 작가의 작품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서 관람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에이블 아트가 지역사에 뿌리 내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갤러리에서는 지역에 있는 작가들과 함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갤러리를 통해서도 역할을 해보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전시는 다음 달 7일까지 계속되며 판매 수익금은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사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시내버스 공영 차고지와 회차지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당초 신당동 일원에 공영 차고지를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차고지와 회차지가 도심권이나 북부권에 집중되면 노선체계 개편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권역별 차고지 분산 배치와 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22일부터 월 1회 시청 구내식당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은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시청 구내식당은 하루 평균 600여 명의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오는 6월 23일까지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접수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로 2023년 아산시 주민참여예산 편성규모는 15억 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지역발전사업 등이며 단순 생활 민원 사업 등 수혜 범위가 일부에 국한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아산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아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세종시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특별한 가족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세종시청자 미디어센터는 다음 달 세미와 함께하는 5월 가족 미디어 학교라는 주제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를 위한 방송 스피치, VR로 그리는 우리 가족 드로잉,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모티콘 만들기 등 모두 6가지입니다. 참가자는 프로그램별로 대6가족을 모집할 예정이며 다양한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족당 1개 프로그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미디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PCC에서 종이 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1-333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광덕 아스콘에서 생산 보조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1-122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우 포장에서 박스 가공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7-313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웰테크에서 후보 건설 제품 개발 연구원 한 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8-656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유진에서 제어반 제작 및 사내 공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3-214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